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 이렇게 제가 그 손트라 쇼케이스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안 불러주실까? 많은 가수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왜안 오시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가수 한강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트라 쇼케이스를 찾아온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오해피맨이라는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24일? 24일인가요? 27일? 어쨌든 그때가 이제 막 공연입니다. 막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이 뮤지컬 공연도 또 다른 이 트롯과 다른 성격이라서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신곡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신곡 올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텐데 올무라는 곡은 제 정규 앨범에 수록된 가장 유일한 정통 트롯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정통 트롯의 맛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라이브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무 갑니다. 사랑에 타고 있다고 믿은 건 나뿐인가요? 단풍도 시들면 낙엽 되는 걸 모르고 만난 걸 누굴 원망해. 사랑하는 이별이 숨어있고 이별 안에는 보내지 못한 그리움은 눈물이 되어 놓지도 못하게 하네. 올무였나 나를 또 붙잡네. 식어버린 사랑에 타고 있다고 믿은 건 나뿐인가요? 단풍도 시들면 낙엽 되는 걸 모르고 만난 걸 누굴 원망해. 이별이 숨어있고 이별 안에는 보내지 못한 그리움은 눈물이 되어 놓지도 못하게 하네.
사랑 올무였나 나를 또 붙잡네 올무였나 나를 또 붙잡네 네, 제 노래 올무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올무라는 곡을 이 제목 이 올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 올가미라고 하죠. 그 올가미의 줄임말 올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동물을 잡을 때 종물을 이렇게 포획을 할 때 쓰는 기구인데 사실 좀 이 잔인한 기구입니다. 동물들이. 근데 이 저는 이 노래를 이 사랑의 올무에 갇혀버렸다. 이게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좀 빠져나오기 힘든 어떤 그 사랑의 올무에 갇혀버렸다라는 뜻에서 이 제목을 올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이 정통 트롯의 유일한 정통 트롯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왔네요. 질문이 왔네요. 띵동띵동.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윤성규가 윤성규라는 저의 본명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윤성규가 지금 한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가수가 된 지 이제는 6년 정도 됐어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제약회사도 다녔었고 그리고 잡지회사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업사원을 하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이 노래방에서 그 우리 부장님들 모시고 위에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좀 재롱을 피워드렸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제 그 박현빈 선배님의 샤방샤방. 예, 얼굴도 샤방샤방. 네, 요런 것들은 이제 약간 제가 재롱을 피워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되게 끼가 있다. 그래서 뭐 거래처 분들 만날 때마다도 저를 이제 불러서 야, 너 좀 분위기 좀 띄워야 된다. 이 분위기, 이 자리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제 그 꿈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을 만나서 또 저의 그 노래방에서의 공연을 보신 거예요. 보셔서 아, 이 친구 굉장히 끼가 많은데 왜 도전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은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뒤늦은 나이지만 녹음도 하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트로트 가수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좀 사기 같은 것도 당하면서 한 3년 동안을 제가 좀 방황을 했어요. 데뷔도 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뭐 드라마 보조 출연도 하고 뭐 그 공사장에 현장에 가서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시간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그 꿈을 저는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길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미쳤고 정말 그 우연치 않게 저희가 트롯이 열풍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한테도 이 기회가 오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큰 오디션, 남자 트롯 오디션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제가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게 지금의 어떤 저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그 자신의 목표, 꿈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올 거고 그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말이 너무 길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저의 가수 데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박우철 선배님의 연모입니다. 네, 이게 저의 경연 프로그램 우리 손태진 씨가 같이 함께 출연을 했던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경연 대회에서 제가 이 연모를 불러드렸어요. 네, 이 연모가 또 정통 트롯인데 이 그 유튜브 조회수죠.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그 트롯 가수가 되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우철 선배님의 연모 띄워 드리겠습니다.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박우철의 연모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와 이거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우리 지금 막 채널을 돌리신 분들 갑자기 누구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는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저는 가수 한강입니다. 네. 또 벨이 울렸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수가 되기까지 나를 가장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뭐 우리 대표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지금 막 팬분들의 그 얼굴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글쎄요, 가장 응원해 준 사람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성격이 완전 다르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 경상도 남자시거든요. 아주 그 제대로 된 경상도, 누가 말해도 경상도 남자구나 느끼실 정도로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떤 진취적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실 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안주하지 않게끔 굉장히 그 쓴소리와 굉장히 그 자극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네, 항상 그 만족이 없어요. 아, 너가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은 여기로 가야지. 그래서 때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버지가 과연 그 만족을 하실까? 과연 행복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근데 아버지의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이 더 발전이 있고, 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계속 저는 성장을 했고, 반대로 어머니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냥 천사. 네. 항상 그 매사에 감사해 하시고, 항상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너무나 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많이 좀 위축도 되고 좀 힘들고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의 위로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막 많이 위축이 되는데 아버지의 그 막 쓴소리가 가면은 저는 너무 막 그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 또 어떤 그 따뜻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또 다시 마음 잡고 또 올라가고 또 아버지의 그 채찍이 있고 그게 다 합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요. 글쎄요, 아버지께는 조금 죄송할 수도 있는데 김연자 선배님의 어머니의 계절이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또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좀 약간의 눈이 좀 촉촉해지는 노래인데 제가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계절입니다. 지치고 힘이 든 날엔 첫 번째로 찾는 그 이름, 마치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잊고 사는 이름, 서러울 때만 그대를 찾는 난 꽃이 아닌 못난 짐이요. 그래도 나를 감싸주며 품어주는 계절이요. 어머니, 당신의 계절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바라보니 눈물이 납니다. 서러울 때만 그대를 찾는 난 꽃이 아닌 못난 짐이요. 그래도 나를 감싸주며 울어주는 계절이요. 어머니 당신의 계절은 갑니다. 미안해서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달고 다른 가슴 바라보니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멀어지는 당신 바라보니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네, 아, 어머니의 계절 김연자 선배님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를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더 이렇게 좀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띵동띵동 마지막 공식 질문이 나왔네요. 나에게 트로트란, 네, 저에게 트로트 음악이란 글쎄요, 친구, 벗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트로트 음악으로 좀 제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고 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이 단순히 어떤 대화나 말로서 이렇게 감정을 전달하기보다 좀 저에게 큰 어떤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말로서 그냥 아, 나 힘들어. 그냥 아, 진짜 힘들다.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 봤자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가늠하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와 어떤 음악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이 되면 같이 공감이 되고 같이 또 그런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행복한 감정, 뭐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아, 정말 이 트롯이 정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게 해주는 영원한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이렇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정말 새롭기도 하고 또 더 떨리는 기도 하고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더 좋은 모습과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저 한강이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 가수 한강이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 1급수 가수 한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